먼저 첫 번째 걸 볼까요? 342와 136을 더하는 거는 먼저 3과 1을 더합니다. 100단위 수죠. 왼쪽에 있는 것부터. 제일 왼쪽이 3이잖아요. 여기는 제일 왼쪽이 1이죠. 3과 1을 더해서 4가 나오고 다음에 있는 것은 4와 3이죠. 합해서 7이 나오고 2와 6이 합쳐서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78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158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 2를 더해서 300이 나오고 5와 7을 더해서 어떻게 되죠? 5와 7을 더하면 120이 나오잖아요. 그럼 300과 120을 더해서 420이 나오고 다음에 8과 7을 더하면 16이 나오죠. 420에다가 16을 더해서 437이 나오게 됩니다. 17을 더해서, 그죠? 17을 더해서 437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3 곱하기 1, 2, 3은 마찬가지 1부터 먼저 곱해주는 거죠. 3 곱하기 1, 3, 3 곱하기 2에서 6, 3 곱하기 3에서 9, 330, 369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369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253은 일단 4 곱하기 2 하면은 800, 4 곱하기 5 하면은 200, 그리고 4 곱하기 3 하면 12 되니까 이걸 합치면은 1012가 나오죠. 그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4 곱하기 250, 그죠? 그럼 1000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4 곱하기 3 해서 12, 101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종이를 쓰지 않고 머리만으로도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가 있죠.